제가 진행하는 시간은 아니고 제가 인사만 드렸을 뿐이고 저 찍으실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열어주실 우리 시노래패 울림의 대장이신 박재강 씨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시집을 만들었었고요. 실천문학 시선으로 황토마다는 집 울산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아이들 교육 도서 등을 울산에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박재광 씨와 인연은 나중에 이 책을 받으신 보석에 써놨습니다. 써놨고요. 지금은 제 고향인 경상북도 성주군 금주면 아주 궁대 정말 깊은 산골에 가서 집 하나 지었습니다. 안에는 아직 옥구에 그대로 있고요. 안에는 떼놓고 그래서 집 하나 지었어요. 한낮에 고랑이가 뛰어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집사람이 와서 깜짝 놀라서 뛰어다니고 농사도 조금 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음 할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박재강님의 그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요즘은 울산 교육청에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울산으로 틀림없이 못 왔습니다. 그런 얘기들 다음에 아마 또 얘기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술도 많이 마셨고 저하고는 굉장히 친할 줄 알았는데 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김태수 스님님 미워. 그래서 부채를 만들어 오셔서 부채를 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부채가 있는 분에게만 드리겠습니다. 빚이 많은 순으로 부채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그 울림에서 마련한 음반 CD를 원래 많은 받는데 여러분에게 오늘을 무료로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줄 잘못은 못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은미의 포슬린 작가께서 워크 잔을 두 개만 준비해 오셨는데요. 그건 몽골의 기념품으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남미야. 그리고 남자의 부엉이 시 김태수. 프라이팬을 바짝 달군 후 기름을 불러야 하는지 처음 알았다. 무침용 들기름을 오래 두면 산화하는지도 처음 알았다. 이렇듯 남자들은 바로 천지다. 금세 먹어 없어지는 한 끼를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을 바쳤는가. 식사 후 미안하다며 아내가 타온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이것이 행복이 아닌가 싶다. 남은 설거지를 끝내려 일어선다.
좋은 자리 예, 초대받았습니다. 고맙고요. 그러니까 박정식 고맙습니다. 아, 계시는, 앞에 계시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그쪽에서 울산에 있는 내 지인들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연락하지 않겠다. 사실은 한 번씩 울산에 내려오면 아무한테 연락 안 해요. 하라고. 그래서 집에 있다 돌아갑니다. 교육생님만 좀 하고 돌아가는데 어쨌든 오늘 가슴이 좀 벅차네요. 원래 저 그 사람이 그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고 하대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울적할 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덜 일을 반일 좀 하고 그 다음에 때 맞춰서 수업 좀 하고 있다 보면 세월은 참 잘 갑니다만 울적할 때 사실 많아요. 많고. 아까 뭐 아버지라는 그 노래는 제왕씨가 너무 슬퍼해갖고 그래가지고 사실 내 딸이 둘이 있는데요. 큰딸 시집 가서 이제 애인한 지 두 달 좀 됐나요? 됐고 작은 딸은 시집 주고 나간다고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걔들에게 아버지의 말입니다. 네. 네, 말인데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생각이 나서 더 울적해지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